2월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보험사로 가입해야 좋을까요? 보험왕님 도와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 DB손해보험의 3022 플랜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고 지금도 연락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20세 이후에 유사한 10달 혼손 진단금이 2,000만원 보장이 되는 부분과 저렴한 보험료,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죠. DB손해보험의 큰 장점이죠. 매매 보장이 되고 같은 질병, 같은 보장, 같은 질병, 같은 부위, 감액 없이 면책 지역 없이 100% 보장되는 큰 장점이 있었죠. 또한 생명보험의 약관에 쓰는 제한절제, 요식은 치부담, 그리고 관혈, 비관혈 모두 다 보장되는 큰 장점이 돼서 DB손해보험 3022 플랜이 매우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고 지금도 연락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1월만 가입이 되셨고요. 2월에는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22 플랜이 없어지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저 보험왕이 말끔히 처리해 드릴게요. 현재 2월 중에 KB손해보험이 15% 할인이 되면서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해졌고요. 그래서 3대 진단금, 암, 유사암, 뇌혈관, 혈성 진단금 최대로 KB손해보험 위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부분 외에 20세 이후에 암, 유사암, 뇌혈관, 혈성 부분이 보장 한도가 내려갔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DB손해보험으로 유사암과 뇌혈관, 혈성, 그리고 DB손해보험의 큰 장점인 수술비 플랜을 서브로 가입을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B손해보험 하나만 가입하는 건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15% 2월 중이죠? 2월 날까지 15% 할인해서 두 가지 혼합적이 하시면 보험료가 보장돼서 매우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혼합적이죠.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또는 동K보험 여러가지 플랜은 제 보험왕이 최초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나 다른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혼합설계 많이 해드리지만 최초로 제가 혼합설계 해줬기 때문에 DK,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조합은 저 보험왕만 믿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5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KB손해보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KB손해보험의 25세 남성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할인 후죠 15% 할인된 금액이 31,313원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가입서류를 보시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가 3%부터 100%까지 100만원 최저 금액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밑에 2번에 보시면 상해 일반 상해 후유장애가 20%부터 100%까지가 이 또한 100만원.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일반 상해 사망이 2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 암 진단금은 DB손해보험보다 KB손해보험이 이번 달이죠. 2월달 한시적으로 K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KB손해보험 위주로 이 모든 게 합산 금액이 36,836원이 나오는데요. 이번 달 한시적으로 할인이 15% 되기 때문에 31,313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월 한 달간 KB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은 DB손해보험으로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DB손해보험 또한 1급 기준으로 30년 난 구입세 만기 25세 남성 기준으로 이 모든 게 포함한 보험료는 49,487원입니다. 자, KB손해보험의 부족한 부분들은요. DB손해보험으로 3대 진단금과 수술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 난 구입세 만기가 이 모든 게 합산 금액이 49,487원이 나와요.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해 후유장애가 3%부터 100%까지 최저금액 1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10만원, 그리고 암 진단금이죠. 아무래도 KB손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더 높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은 간단하게 1,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도 KB손해보험은 20세 이상에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1,000만원, 뇌혈관 혈소 진단금도 각각 1,000만원씩 구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KB손해보험의 뇌혈관과 혈소 수술비죠. 2,000만원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이 몇백원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DB손해보험으로 뇌혈관 혈소 수술비가 각각 2,000만원씩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106대 특정 질병 수술비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그리고 거기다가 질병 종수술비, 상해 종수술비를 모아서 30년 나 구입세 만기가 49,487원이 나왔다는 거죠. KB손해보험의 주주기 수술비 보험도 매우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매회, 그리고 매번, 그리고
질병, 같은 질병, 같은 부위, 그리고 감액 기한도 없고요. 그리고 면책 기한도 없고, 그리고 생명보험에 임시 출산 재형적의 요실금 치해, 거기다가 관여할 비관여할 구분 없는 게 DB 손해보험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으로 수수비를 넣어드렸다는 거죠. 이 모든 게 49,487원이 났다는 거죠.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겠죠? 자, 다음은 25세 여성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1급 기준 30년 나 90세 만기예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하시면 보험료가 몇천 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30년 나 90세 만기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료를 매월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면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 후유장애,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 긴 납입 기간으로 보험료 적게 납입하시면서 납입 면제를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30년 나 90세 만기로 제가 혜택을 드렸어요. 일단은 총 보험료는 25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32,489원이 나오는데요. 15% 할인된 금액은 27,618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전에 남성분과 동일하게 일반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가 100만원, 고 20%부터 100%까지가 100만원, 그리고 상해 사망이 200만원 최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진단금 4천만원, 유사암진단금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1천만원씩 구성을 해드렸어요. KB손해보험에서 3대 진단금을 구성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3대 진단금의 좀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DB손해보험으로 제가 설계를 혼합 설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보험료는 30년 나 90세 만기 1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51,778원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20대 초반은 남성이 여성분보다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오히려 여성분이 보험료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30세에 넘어가면 남성분이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되지만 20세 중반은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부인과 질병 쪽으로 혹은 수술비나 진단금 쪽으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이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51,778원이 나오는데요. 여성 25세 여성 기준으로 DB손해보험료 일단 상해 후유장애가 100만원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이 10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암 진단금은 KB손해보험보다 좀 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1000만원 구성을 해드렸고요.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1000만원씩. 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KB손해보험보다 D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2000만원씩 구성을 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좀 더 보장 혜택이 넓고 보장 한도가 높기 때문에 DB손해보험 위주로 해드린 게 51,778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매우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엑셀로 인해서 제가 KB와 DB 또는 DB와 KB, DK 조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만든 엑셀표를 보시고 좀 이해하기 빠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25세 남성 기준으로 3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찾으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보험료가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년 나 90세 만기인데요. DB, KB 조합의 DK 조합이죠. 일단은 DB손해보험의 주계약이죠. 상해 후유장해 1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납입면제 10만원, 그리고 일단 상해 후유장해 3%부터 100%까지 KB손해보험도 각각 1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딱 여기서 보시면은 DB손해보험의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K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으로 4000만원, 그리고 유사암 1000만원, 합산 일반화 5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에 각각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보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좀 더 수술비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2000만원씩 더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수술비 역시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가 KB가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DB손해보험이 보장 혜택과 그 보장 한도면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DB손해보험 위주로 해드렸어요. 자, 25세 남성 기준으로 DB손해보험요 49,487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은 31,313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DB손해보험은 49,487원이 나오고요. KB손해보험의 3대 진단금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15%가 할인이 된 금액으로 30년 나 90세 만기가 31,313원, 초보험료가 모아서 25세 남성 기준으로 30년 나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88,000원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진단금 5,000만원, 유사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 거기다가 수술비도 2,000만원씩, 그리고 DB손해보험의 매우 큰 장점인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특정질병수술비, 종수술비가 모아서 88,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매우 괜찮으시죠? 자, 다음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30세나 90세 만기 1급 기준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남성과 보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각각 100만원씩 가입이 되시고요. 암 진단금, K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므로 일단 KB손해보험의 일반은 4,000만원, DB손해보험은 1,000만원, 유사암 진단금은 20세 이후는 각각 1,000만원씩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각각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각각 1,000만원씩. 근데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DB손해보험이 조금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DB손해보험 위주로 해드렸어요.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는 모든 게 DB손해보험이 보장 혜택과 한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구성해드렸어요. 그래서 DB, KB, DK 조합이죠. DB손해보험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30세나 90세 만기가 51,778원, 그리고 KB손해보험은요, 15% 할인된 금액이 27,618원, 총 금액이 79,396원으로 이 모든 게 모아서 이 모든 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진단금 5,000만원, 유사암 2,000,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각각 2,000만원씩, 그리고 DB손해보험의 막강한 수술비 플랜이 각각 보장이 되는 금액이 79,396원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 저렴하면서, 그리고 납입기간 길게 하면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시에 아무래도 납입면제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시라고 제가 설계 플랜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괜찮으시죠? 현재 2월 중에 KB손해보험이 15% 할인이 되면서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3대 진단금이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최대로 KB손해보험을 위주로 구성을 하시고요. 아쉬웠던 부분들, 20세 이후에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또한 수술비 보장이 KB손해보험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지금 손해보험 중에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은 DB손해보험으로 유사암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에 각각 1,000만원씩, 거기다가 매우 막강한 DB손해보험의 수술비를 함께 서브로 같이 혼합해서 설계해드리면 매우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DB와 KB, DK 조합, 어린이보험, 저도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니 보호망님, 어린이보험만 취급하세요? 우리 40세, 50세, 60세 플랜 혹은 혼합설계도 좀 추천해서 영상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조만간 40세부터 60세까지 혼합설계 한번 연구해서 좋게 가성비 저렴하면서 보장도 매우 좋게 설계를 해줄 테니까 업로드하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어느 시기 때 단독으로 가입했냐 혹은 혼합설계로 가입하냐에 따라서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2월 어린이 보험의 추천은 DK, DB와 KB 보험의 조합이 정답이다.